오늘 이제 주로 할 이제 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90쪽입니다. 자, 네 가지 업입니다. 자,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어쨌든 앞에 한번 지나자 보고 다 감동을 받았지만, 특히 업에 대한 이거 16가지 설명. 예, 이거를 보고, 예, 정말로 제가 불교를 불교를 이제 하게 됐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업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잘, 이거는 이장에서 했어요. 작년에 이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자, 자연스러운 깜마에 대한 파생인데, 이렇게 놓고 쭉 내려가면은, 업에서 둘, 넷, 여섯 줄쯤에 가면은, 자, 그래서 그죠? 자, 행위 중에서도 의도가 개입된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 이장에서 다 봤어요.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도가 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다마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의도는 반드시 들이죠? 그렇죠? 일곱 가지 반드시 들이죠? 네. 촉, 자극, 수, 상, 사, 그 뭡니까? 집중, 생명, 기능. 대충요? 이 일곱 가지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촉, 자극, 수, 상, 사. 요 사를 중국에서 생사전대죠? 이 쨔따나를 중국에서 사로 옮겼을 뿐입니다. 원어는 쨔따나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만 잠재의식에 있는 그 의도도 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뭡니까? 우리 담마상관의 주소서 같은 데서는 딱 제안을 합니다. 의대에 있는 의도.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 있는 의도. 되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 있는 의도가 업입니까? 말도 안 되지. 업이 과보로 나타난데 그 업이 있다면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에 있는 의도. 막 그런 확정이라면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 됐죠, 그죠? 요렇게 이 장에서 다 했어요. 작년에 다 했어요. 근데 뭡니까? 아, 안 했다는 듯한 또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뭡니까? 어떤 게 업이냐? 의도가 업이다. 그럼 모든 의도가 업이냐? 아비다만 항상 그걸 또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밀하게 살펴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마음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죠. 그죠?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그렇죠, 그죠? 이 가운데 뭡니까? 과부로 나타난 마음하고 자극만한 마음에 있는 쨔따나는 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도는. 됐죠? 그래도 뭡니까?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에 있는 쨔따나, 의도. 됐죠, 그죠? 요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억수로 강조했어요. 예. 자, 그럼 또 끝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꼭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부처님들과 아라한들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의 의도 혹은 의도적 행위는 업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부처님과 아라한들은 뭡니까? 이때 일어나는 뭡니까? 쨔따나는 뭡니까? 자그만한 마음이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아닙니다. 보시려면은, 이 논의는 있잖아요. 제 2장에, 우리 본책에 230페이지 보면은, 꼭 적어 놓으십시오. 230페이지 적어 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 493번 주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업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에 있는 의도. 이렇게 우리는 줄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91쪽입니다. 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시 유익함과 해로움. 그죠? 그래서 우리 선업, 불선업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입니다. 그리고 마치 씨앗을 심으면 그 종자의 고유한 열매가 열리듯이 의도적인 행위는 그 의도한 선불선의 성질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성이 아니고 과보로 해야 됩니다. 밑에 원어도 그렇고, 왜 그런 여러 사람이야. 적어도 한 열대 명이나 하죠. 열대 분이 이거를 교정을 다 봤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있게 딱 내놨는데 왜 이걸 특성으로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각각 고유한 과보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업의 법칙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의 법칙은 뭡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업의 결과를 업의 과보. 뭐 중국에서는 업 이숙으로 기격을 했습니다. 우리 쉽게 하면 업의 과보입니다. 하고, 업보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업의 과보는 업이 열매를 맺기에 적당한 조건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특정한 아르마리의 상태나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알마의 상태, 특히 알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과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항상 과보의 마음이 있었죠, 그죠? 과보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보면, 색성향미 촉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마음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그 대상과 조우하는 그 마음을 전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거 맞죠? 또 아닌 것지. 나 지금 좀 막 또 이제 복을 친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것은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여러분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 있대요, 그죠? 그렇죠? 제가 무식한 걸 한번 가다가 500만원짜리 돈다발을 봤다. 이거는 뭡니까? 유익한 과보죠? 네? 가다가 이제 똥을 발랐다. 이거는 뭡니까? 해로운 과보죠? 맞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고 나쁜 만남 있잖아요. 좋고 나쁘게 대상과 조우하고 접촉하는 그 모든 것을 뭡니까? 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아그다메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업의 과보는 요 줄 한번 끊어보십시오. 업이 열매를 맺기에 적당한 조건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특정한 아르마리의 상태나 정신적인 요인을 뜻한다. 여기서 아르마리의 상태는 우리 과보로 나타난 마음을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요인은 뭡니까? 이 과보로 나타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됐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은 중생들의 살아있는 육신의 특별한 형태의 물질을 산출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것을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 한다. 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 것은 뭡니까? 예,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 요새 굳이 이야기하자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DNA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같은 인간의 DNA와 뭐 개의 DNA는 다르죠? 뭐 대신가 그건 뭐 99%가 뭐 그렇게 같다 하더라도 많은 거죠?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꼭 작은 구조를 보면 또 다르지, 그죠? 서로서로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DNA는 분명히 저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에서 생긴 물질로 보면은, 이해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특별한 형태의 물질을 사주는 이것을 업에서 생긴 물질이라 한다. 이거는 우리 육장감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할 때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하 33가지에서 저자는 4 곱하기 4, 2로 16, 16가지 측면에서 업을 분류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상대와 변화를 설명하는 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정도로는 12가지로 업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본서의 16가지 업의 분류는 청정도론의 이러한 분류를 그대로 개선해서 네 가지를 더 넣었을 뿐인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리랑마트 상가, 즉 9세기 내지 10세기 때 그죠? 완성된 이 아리랑마트 상가는 5세기 무렵에 완성된 청정도론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것을 잘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